드라마의 대명사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부부 동반 참석을 한다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 KBS 연기대상의 다정한 모습으로 손을 맞잡고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아, 최수종 씨는 유동근 씨, 고두심 씨와 함께 KBS 연기대상 최다 대상 수상자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 기대가 되고요. 하이라 씨 또한 차달래 부인의 사랑으로 우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부 동반 참석이시고요. 오늘 재밌는 점은 이제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가 아닌 진경 씨와 베스트 커플상 후보십니다. 자,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정말 기대되는 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김태진 씨는 올해도 변함없이 추운 데서 고생하시고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또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 사랑이 아마도 내년이고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참 고개 숙이게 해주신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후보의 두 분이 각각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시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하이라 씨 어떠셨어요?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 같고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수종 씨가 베스트 커플상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상을 타면 질투를 하거나 이럴 만한 두 분의 사이는 전혀 아니시죠?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종 씨도 하이라 씨 수상 기원한다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혹시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다 잊으시고 새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수종 씨, 하이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